여러분의 소망이 그 무엇이든 지금 바로 그 소망을 이뤄드리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즉시 답해보세요. 돈이든 집이든 연인이든 무엇이든 즉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답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떠오르셨나요? 어떤 소망을 비셨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망이 비슷할 겁니다. 얼마의 돈과 일과 관계 등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적은 그 소망은 틀린 답입니다. 오답이죠.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소망에 무슨 정답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최종 목표를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여기 1억 원의 돈을 적으신 분이 있다고 해보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밀린 대출을 갚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여행을 떠나고 또 무엇인가를 하겠죠. 그렇게 돈을 얻고 원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뿌듯합니다. 기쁘고요. 행복하죠. 그리고 평화롭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망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얻어지는 행복이죠. 그것으로 얻어지는 내적 평화입니다. 돈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배우자든 그것들은 단지 수단입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모두가 행복을 위한 징검다리인 겁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 그 내적 평화, 그것을 안겨줄 유일한 수단이 과연 돈일까요? 과연 그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평생 수많은 것들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을 잠깐 돌아보세요. 살면서 언제 행복했었는지를 말이죠.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가족과 보냈던 그 평범했던 날, 온 가족이 시내버스를 타고 놀러갔던 계곡의 그 차가운 물과 웃음소리, 생애 처음으로 가져본 내 집에서 자던 첫날 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돈을 더 모으지 못해서 억울할까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울까요? 생애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을 기록한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을 덜 하고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걸 하는 후회. 풍요를 누렸던 60대의 전직 은행가 테드는 말합니다. 결국 엄청난 재산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말이죠.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걸 후회합니다. 지구 종말의 날, 관계가 좋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소에 찾아옵니다. 그 어떤 호사스런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추억이 담긴 곳이죠.
시간 여행을 거듭하던 주인공은 그 마지막을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해변에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망과 그 수단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수단이 없다면 우린 결코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또 세상은 온갖 자극들로 당신을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안을 보지 못하고 밖을 보고 계속해서 달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 1억 원을 달성한 기쁨도 잠시, 또다시 또 다른 1억, 10억을 향해서 달리기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래의 저 어떤 순간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자라고 나서야 더 이상 얘기가 통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사라져버린 후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때, 우린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풍요롭게 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널찍하고 아늑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수용할 줄 아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완성돼야지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들은 분명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결국 네빌 고다드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라는 것도, 끌어당김과 시크릿을 성공하기 위해선 괴로운 집착이 아닌 내맡김을 해야 한다는 것도, 수많은 책에서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한 일을 끌어당긴다 말하는 이유도 모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프라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라고요. 너무나 뻔해 보이는 이 말을 우리는 항상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끌어당김과 시크릿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크릿이 성공한 뒤에도 허무와 또 다른 번뇌에 부딪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행복한 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처음에 적었던 그 목표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끝없는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충분히 생기면 남을 돕겠다는 사람은 평생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신기루를 쫓게 됩니다. 그 언젠가를 위해서 젊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과 추억을 포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가장 원하던 목표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말, 너무나 견고해 진실이라 믿게 되는 그 거짓말, 행복은 저 언젠가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원했던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언젠가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더 이상 결핍에 빠지지 마십시오. 결핍은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오직 있음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행복해지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